현지 에이전트 잠적으로 전지 훈련에 참가했던 피해 선수들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전지 훈련 에이전트 대표의 잠적은 계획된 사기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다시 100명대로 올랐습니다. LA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경관들을 해고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현지 에이전트의 잠적으로 미국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했던 한국 프로골퍼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 기자가 팜스프링에 있는 전지훈련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상급 선수와 학생 유망주 등 300명 안팎의 한국 골프 선수들이 미국 에이전트사 대표의 돌연 잠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 동계 훈련에 나선 선수 학생들은 이동 수단인 자동차를 뺏겼고 당장 숙소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함께 온 학생 유망주 학부영은 처음부터 이번 전지 훈련은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식사는 물론 차량 준비부터 골프장 예약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겁니다. 뭐 8시 10분 티타임으로 해서 골프장을 갔는데 우리는 부킹된 적이 없다. 그래서 한국 팀들이 운동도 못하고 저녁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고. 에이전트사 대표는 처음에 미안하다며 먼저 티칭 프로의 개인카드로 식사 비용 등을 결제하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써라. 그래서 명세서를 나한테 제출하면 캐시백 해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된 게 없고. 그러니까 이 근처 아시겠지만 하루에 그린피가 150불, 140불, 160불 사이인데 그거 20명이면은 그린피만 해도 하루에. 골프 코치들은 처음 미국 에이전트사 대표 잠적을 함께 온 선수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훈련에 방해가 될까 봐 직접 코치들이 모여 해결해보려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오는 24일까지 일정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낸 돈을 또 내야 되죠. 오늘 같아도 자동차비 다 낸 줄 알고 왔는데 차를 뺏어가니까 다시 또 가서 남은 기간 동안 돈을 또 내야죠. 하우스 쫓겨난 사람은 또 해야죠.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직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또 상의해야죠. 프로들끼리 또 모여서 어떻게 또 앞으로 2주를 어떻게 또 조치를 할지. 코치들은 잠정 피해 금액이 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답답한 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정상 잠적한 에이전트 대표 오 씨를 경찰에 신고해 법적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치들은 LA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서면으로 신청해달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LA 총영사관 측에 확인한 결과 아직 한국 동계전지 훈련단으로부터 접수된 사건 사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동계전지 훈련 에이전트 대표의 잠적은 계획된 사기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골퍼들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하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적한 오모 씨의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를 KBS 취재팀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사무실은 이미 2019년부터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오 씨가 운영 중인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는 2017년 영업정지를 받은 후 불안한 운영을 이어오다 2021년 5월 15일에 다시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오 씨는 2022년 한국 프로골퍼들의 미국 전지훈련을 모집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한국 전지훈련 담당자들도 오 씨의 집을 가봤지만 비어있었고 비용을 송금한 은행 계좌도 오 씨의 이름이나 회사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장 돈 보낸 것도 자기 이름이 없고 집 계약도 자기 이름이 아니고 지금 알아보니까 본인 이름으로 계약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 씨는 2013년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년 70명 정도의 한국 프로골프 선수들을 모집해왔는데 올해는 300명 안팎으로 모집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냥 믿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이번에 한 300명 정도를 본인이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아니요. 원래 300명씩까지는 안 하고 뭐 70에서 뭐 이번에 갑자기 좀 볼륨을 키워서. 오 씨가 잠적한 지난 일요일은 한국에서 모든 전지훈련 비용이 입금된 날이기도 합니다. 좀만 미안하다 해줄 거다 해놓고는 사라진 시기를 보니까 모든 프로들이 두 달치 입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사라진 거더라고. 집을 찾아갔더니만 집도 벌써 다 없어진 상태고요. 한국 프로골퍼 입장에선 선후배가 추천한 미국 에이전트를 전적으로 믿다 보니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없었어요. 계약서 자체가 없었어요. 네, 저희 골프 동계훈련 자체가 계약서라는 게 없이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했던 그냥 쉽게 보면 구두적인 그런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한인들은 OC 운영 에이전트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어로도 홍보하고 있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주가 내일 백신 패스와 실내 마스크 정책을 중단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진정세에 주정부들이 잇따라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침 변경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식당과 체육관 등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시행해오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이른바 백신 패스 정책을 현지 시각 내일 종료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풀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의료시설 등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That is the right decision to lift this mandate for indoor businesses and let counties, cities, and business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on what they want to do with respect to mask or the vaccination requirement. 오미크론 변이의 완연한 진정세에 그동안 강력한 방역책을 시행해온 주정부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아직 바꿀 때는 아니지만 현재 입원 환자 추이를 보며 실내 마스크 등의 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 cases are continuing to drop dramatically. Hospitalizations are continuing to drop dramatically as people are making these decisions and as we are working on our guidance. So I'm encouraged to see those trends. 최근 CNN 방송은 백악관도 일상 전환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은 코로나 최대 피해국이지만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선진국들 중 가장 낮은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미크론 폭증세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낮은 백신 접종률 탓에 연방정부 차원의 일상 회복 선언 그리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다시 100명대로 올랐습니다. LA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경관들을 해고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어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03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도 어제보다 900명 이상 늘어난 5,100명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한 LAPD 경관들에 대한 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LAPD는 오늘 백신 접종을 거부해온 경관 한 명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해고하고 또 다른 7명에 대한 해고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고 대상에 오른 경관들의 경우 백신 접종 예외 사유인 의료적 문제나 종교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LAPD는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 40개를 분실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며 어제 캐나다에서도 오타와를 마비시킨 트럭 시위는 오늘은 캐나다 온타리오와 미국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엠베서더 브릿지까지 확산됐습니다. 기존 트레일러 외에도 소형 트럭과 일반 승용차들이 합사하면서 100여 대의 차량이 다리를 막고 있습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엠베서더 브릿지는 하루 평균 1억 달러 상당의 자동차 관련 제품들이 이동하는 곳으로 이번 시위로 자동차 부품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트럭 시위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트럭커들은 SNS를 통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시위가 진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부터 워싱턴 DC까지 움직일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자기 폭풍으로 인해 인터넷망 구축에 사용되는 스타링크 위성 40개를 분실했습니다.
지자기 폭풍은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데 높은 에너지의 플라즈마 입자가 방출되면서 폭풍이 일어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궤도에 올라가지 못한 위성들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불타버리기 때문에 지구 표면으로 떨어질 위험은 없다고 스페이스X 측은 밝혔습니다. 스타링크는 낮은 궤도에 소형 위성 12,000개를 쏘아올려 전 세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2,000개가 넘는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해킹으로 도난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 세탁하려던 30대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뉴욕에서 11만 9,754개의 비트코인을 세탁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34세 일리아 리턴스타인과 그의 아내 31세 헤더 모건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로부터 3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9만 4천여 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압수한 역대 최대 액수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세탁하려 한 비트코인은 지난 2016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비트파이넥스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것입니다. 당시 피해액은 7,1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가치는 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해킹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비트파이넥스를 해킹한 해커는 훔친 비트코인을 2천여 건의 거래를 통해 11만 9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세탁한 후 리턴스타인이 관리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부부는 이 가운데 2만 5천여 개의 비트코인은 허위 신분으로 가상 계좌를 만들어 폐쇄형 네트워크인 다크넷 등을 통해 직접 현금화했습니다. 나머지 9만 4천여 개의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지갑에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리턴스타인은 SNS에서 자신을 스타트업 고문, 투자자라고 소개했고 모건은 래퍼, 기업가 등으로 신분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세탁한 자금으로 금과 대체 불가 토큰 등을 구매하는 데 썼으며 월마트 기프트 카드를 사고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 등에서 결제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지갑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추적하던 중 이들 부부의 거래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리튼슈타인과 모건에게 각각 500만 달러, 300만 달러의 보석 석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질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